사관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운지법 2옥타브 레, 미, 파, 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옥타브는 다 배웠죠. 이제 다 배웠거든요. 2옥타브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옥타브까지 하면 완전히 음역대가 더블 1옥타브만 한 게 아니라 2옥타브까지 이제 하게 되니까 얼마나 연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그쵸? 자, 레, 미, 파, 솔 할 건데 똑같아. 운지법 처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누르는데 거기에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놈이 뭐냐면 여기 우리 엄지에 지금 여기 됐던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각자 이제 악기 브랜드만 조금 모양이 다른데 여기 엄지를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여기 위에 누르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엄지 여기 누르는 바로 위에 요 놈이 이 옥타브 키를 해주는 놈이에요. 옥타브 키라고 하죠. 얘를 누르고 레미파솔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누르고 2옥타브 레미파솔 해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레미파솔 배웠죠? 정은 레미파솔 뭐예요? 이 밑에 세 개, 위에 세 개 다 누르고 밑에 세 개, 이 세 개만 누른 거 여기 누르면 얘는 도고 그쵸? 이거 세 개 레미파솔 그쵸? 배웠으니까 그쵸? 근데 이것만 누르면 저음만 나죠 그냥. 근데 엄지를 눌러요. 얘를 누르고 부르면 이렇게 2옥타브가 소리가 나요. 어우 선생님 2옥타브 소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잘 나니까 저는 소리가 막혀서 막 삑삑거리고 막 이웃음이 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1옥타브에서 2옥타브로 올 때 자 지금 1옥타브 솔부터 올라가 볼게요. 도에서 이제 레로 될 거예요. 레로 갈 거예요. 그때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얘 눌러주잖아요. 얘 눌러주고 동시에 도는 하나만 눌러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리고 레를 누르려고 하니까 지금 눌러야 될 게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동시에 눌러주셔야 레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 아 다 눌렀는데 왜 저는 왜 그런 소리가 안 나고 맨날 이런 소리 나요. 이런 소리 나요. 왜 그러냐면 도레로 눌렀잖아요. 그죠? 도레 눌렀 때 눌러지는 아주 초정밀한 그 순서가 위에부터 맞춰야 돼요. 위에부터. 그러니까 도레 여기 위에서부터 도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밑에가 빨리 닫히거나 어디 여기가 비었거나 이러면 안 나는 거예요. 요 엄지도 정확하게 눌러. 그래서 순서가 정확하게 돼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잘 나는데 도레 할 때 만약에 내가 위를 먼저 아 밑에를 먼저 눌렀어요. 막 이런 소리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는 엄지를 깜빡하고 안 누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 입에 너무 힘을 많이 너무 많이 부르셨거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옥타브 레미파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레미파솔 근데 이제 2옥타브에서는 그냥 1옥타브 레미파솔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약간 호흡이 하고 약간 호흡이 약간 하고 약간 호흡을 약간 상행해줘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웃기죠? 흐 하면서 호흡을 약간 이렇게 조금 뜨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흡을 약간 올려주셔야 돼요. 하고 좀 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레, 미, 파, 솔 한 번만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옥타브 키 누르시고 요놈 옥타브 키 오늘 배운 게 옥타브 키예요. 얘가 오늘 완전 얘만 보시면 돼요. 옥타브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레 배웠죠? 레 이렇게 만드는 거 여기 다 누르시고 레 그 다음에 미 파 하나씩 떼는 거예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